풍족한 가난. 연세대학교 수요예배 신과대 연합신학대학원 설교 2015년 10월 14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7장 21절로 22절 A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은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은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온 국토가 러신의 말발굽에 난도질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뿐입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수풀처럼 흔들렸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입니다. 장인의 나라 스가랴 왕. 장인의 나라 이스라엘은 연이은 쿠데타로 갈갈이 찢겨진 채 다마스커스의 국왕 러신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군대의 왕자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건 그리고 총리 대신 엘가나가 죽임을 당했고 수만 명의 백성이 끌려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서 유다 국왕 아하스는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왕자를 제물로 바쳐 불에 태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저 모든 침략자들이 정복을 눈앞에 두고 철군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셨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셨다. 왕자님의 죽음을 보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셨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력을 다해 성을 방어하던 병사들도 소리칩니다. 만조 백관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왕도 눈물을 닦으며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는 죽은 아들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서 구원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런데 이사야의 구원 해석이 왕과 만조 백관 그리고 백성들과 다른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이는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우유와 꿀을 먹고 자랄 것이라고 합니다. 묘한 뉘앙스의 말입니다. 왕궁 아이의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광야의 족속들의 음식입니다. 한데 그렇다고 우리말의 나무 껍데기 씹어먹는 것과 같은 음식도 아닙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먹는 음식치고는 훌륭한 식사입니다. 요컨대 그 식사는 풍족한 가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25절의 말도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 온 국토가 유린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붙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한데 그 재앙 한가운데에 21절에서 22절의 말 모두가 몰락한 상황에서 맞는 소박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사람들은 넉넉하게 버터와 꿀을 먹으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풍족한 가난, 그것은 일종의 이미 주어진 하지만 아직은 유보된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적의 군대가 물러갔어도 아직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될 것입니다. 구원은 유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도래했습니다. 풍족한 가난으로 말입니다. 일종의 전후체험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며 새로운 전쟁, 마음의 전쟁 체험이기도 합니다. 해서 전쟁이 끝나기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애절하게 기도했듯이
여전히 강구하며 견뎌내야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전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전후 유보된 구원의 시간에 대해 묘한 구원을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족한 가난이라고 말입니다. 지난 2011년 우리를 당혹하게 했던 재앙의 시간이 태풍처럼 거세게 지나갔습니다. 거의 400만 마리에 달하는 소와 돼지를 몰살시킨 전대미문의 사건, 그 참혹함의 시간입니다. 죽을 만한 질병이 아닌 병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병을 죽음의 낙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낙인이 아닙니다. 인체에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도 아니고 치사율도 5에서 10%에 지나지 않으며 병증도 경미한 질병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그것을 죽음의 낙인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청정국 지위를 박탈한다는 이유 하나로 각국은 구제역이 발생하면 학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 한국처럼 방역에 실패하면 그 학살은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생매장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죽음의 낙인이 찍혔던 시인 파울 첼라는 말 한마디에 죽음 하나라는 참혹한 시어를 썼습니다. 열정을 다해 세계를 숙고하며 인생을 논했던 가치와 이념과 진리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고자 사력을 다해 살아왔던 이들이 독일 장교가 호명하는 숫자 하나에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수용소의 현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역 살상의 현장에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일단 발병한 동물이 있으면 그 인근 지역의 모든 소와 돼지 등을 가리지 않고 생매장하는 학살의 참혹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에 쳐들어온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하루 만에 유대병사 12만 명을 학살하고 20만 명의 백성을 끌고 갔다는 재앙 묘사가 떠오릅니다. 얼마 후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유민이 대거 남하하여 인구가 급증하였을 때에도 유대의 총 인구가 12만 명 정도에 불과했으니 위의 수치는 터무니없는 과장임에 분명하지만 이 구절은 전쟁의 참혹한 피해가 유다 전 주민에게 죽을 만큼 혹독한 고통을 선사하였다는 얘기에 다름 아닌 표현으로 읽으면 될 것입니다. 그 말 하나의 죽음 하나, 아니 말 하나의 수십만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무덤덤하게 그땐 그랬지 라고 말해버리는 영혼 없는 말처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제역 사태로 소와 돼지를 학살하기로 결정했다고 냉랭하게 말하는 정치 당국자들의 말과 비슷합니다. 또 그런 뉴스를 보면서 무덤덤했던 우리도 별반 예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질병을 이렇게 학살의 낙인으로 둔갑시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직접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근원적인 대답은 가능합니다. 축산 시스템이 대규모로 기업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역 학살의 근원적 배후라는 것입니다. 가축을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떼어놓고 대량 사육하는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가축과 사람 간의 공동체적 유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방대한 축산단지가 개척되고 그 지역의 농민을 강제 이주시키며 또한 인근 지역에서 거대한 사료 농지가 조성되는 방식의 기업화된 축산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 2,000마리에 인부 한 명이 일하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사육하는 가축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던 그런 목동이 아니라 2,000마리를 기업화된 시스템에 의해 기계적으로 사육하는 기업가가 있는 곳입니다. 소를 팔아서 학비를 대었다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그대 기업이 사육한 고기를 먹으며 성장한 사람들의 사회, 사육 현장과 삶의 현장이 분리된 기업 축산 시스템이 바로 구제역 학살을 무덤덤하게 실행하는 세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 축산 시스템 덕분에 육식은 가장 저렴한 섭생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식은 우리의 식사 메뉴 가운데 가장 많이 개발된 음식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는 이러한 기업화된 축산 시스템에 맞추어진 육식 문화가 스며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이 몇 마리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던 사회의 음식 문화가 아닌 기업적 축산업에 맞춘 음식 문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산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대부분의 채식주의는 중상층적 웰빙 취향의 고상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기업농이 덜 발달한 한국에서 엄청난 구제역 살상이 있었고 축산업의 5분의 3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근했던 음식인 육식 시스템이 심각하게 교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재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유보된 재앙의 복원을 빠르게 앞당기고 싶어 합니다. 저렴한 고기를 먹고 그 맛을 향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업화되지 않은 중소규모 축산업자들의 상당수는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커다란 심리적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 의한 빠른 회복은 요원한 일이지요. 결국 기업화된 축산업의 도입만이 가능한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재앙 이후를 우유와 꿀을 먹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말했듯이 그것은 풍족한 가난의 은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값비싼 고기를 기꺼이 먹고 조금 천천히 조금 절약하며 먹는 섭생의 태도, 그것이 바로 재앙 이후를 현명하게 맞는 풍족한 가난을 향유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일상의 임마누엘은 아마도 여기에서 실현될 것입니다.